안녕하세요, 탈미디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그 이후에 지어진 어떤 제2차 성전이라고 할수 있죠. 스룹바벨의 성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이번 주, 지금 기준으로요, 이번 주 토요일이 유월절 전 밤이고요. 그러니까 이브라고 하죠. Passover Eve. 유월절 전날 밤이고, 유대력은 저녁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로 치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해가 지면 그때부터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사실상 이제 유월절 첫째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첫째 날에 유월절 전야제부터 해서 첫째 날, 그리고 두 번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마 이제 기독교인들도, 아마 부활절을 맞이하실 텐데요. 부활절도 이제 유월절과 관련이 깊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전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월절 전야제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일어났다고, 일어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깊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면에서 유익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템플 인스티튜트에서 만든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템플 인스티튜트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요. 템플 인스티튜트는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인데요. 뭐 저는 그쪽과는 뭐 관계는 없지만, 이제 이분들이 준비한 자료, 여러 가지 사파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거의 이제 예수님 시대 때의 성전의 모습이니까 기독교나 유대인들 모두에게 관심이 깊겠죠. 헤롯이 성전을 이제 확장할 때 그때 시기에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절기 때 무슨 일이 벌어졌고 성전 안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기록이 사실상 뭐 미시나나 탈무드나 뭐 이런 유대 기록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리고 유월절 때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배경 지식으로서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예, 성전, 그다음에 성전산,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뜰들, 여러 가지 뜰 있죠. 그다음에 여인의 뜰,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그다음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제단. 그리고 그 뜰들에는 또 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향료를 준비하는 방, 혹은 뭐 악기를 보관하는 방, 여러 가지 방들 있죠. 그런 방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뜰들에 열린 문들이 있겠죠. 동서남북으로요. 열려있는 문들, 여러 가지 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보통 성소라고 얘기하는 sanctuary, 그래서 미크다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사용했던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성전 안에 성전이라고 했을 때 지성소라고 얘기하죠.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맞습니다. 예, 이 자료는 좋은 점이 그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여기서 걸러야 될 거, 약간 그런 것들은 제가 첨언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Holy Temple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다윗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좀더 높은 곳에다가 이제 성전을 졌다고 보통 알고 있죠. 그래서 마운트 모리아. 그래서 이제 전설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러니까 바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바쳤던 장소가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리아산이 이후에 이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이제 다윗 성은 성전터보다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날 성지 순례나 혹은 성지 답사로 오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오늘날에 있는 이 성벽은 나중에 이제 슬레이만 대제가 지은 성벽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있는 성벽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은 성벽 밖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성벽이 여기까지 연장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림은 이제 다윗 시대 때의 도시 모습으로서 오늘날 성벽보다 굉장히 작죠. 실제 가보시면 굉장히 여기 작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아직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전은 여기에 지어져 있지 않죠. 보통 여기 위에는 이제 타작마당으로 이제 추수한 이제 곡식을 이제 터는 곳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Introduction. The illustrated tour of the Holy Temple will guide you through a complete tour of the Holy Temple and the Courtyard. 네, 그냥 의역해서 요약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파를 통해서 이제 떠날 여행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성전과 그 성전에 있던 뜰, 방, 그리고 각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 뭐 officer이겠죠. 근데 여기는 office. 거기서 하던 일들, 성전 업무들, 그리고 문들, 뭐 벽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That made up the Holy Temple complex during the later half of the Second Temple period. 그래서 2차 성전 시대 때의 네, 모습을 주로 그릴 것입니다. As we proceed, we will be moving slowly from the perimeter of the Temple Mount closer and closer to the Holy Temple itself. Finally, we will enter the Temple Sanctuary where only the priests were permitted in Temple times. 요약하면 우리가 차근차근 천천히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In the picture, the Holy Temple is flanked by a depiction of Adam and Eve making an offering to God. 다음 그림에서 참고로 여기에 유대전승 이야기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좀 이제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알려진 거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약간 유대전승인 것 같습니다. 유대전승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하고 저쪽 바벨론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금 상상을 가미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야기에 대한 흥미 면에서, 그리고 어떠한 상징적인 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제단을 하나님께 쌓은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유대전승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도 이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전승상이요. 그 말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뭐 글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앤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서 묶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Experience a vision of the Holy Temple, top right. 네, 여기서 지금 이건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던 곳,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환상 속에서 미래에 만들어지게 될 성전을 보았다고 유대전승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삭이 이 들판에서 이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브가랑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리브가랑 만나기 직전에 이제 습관적으로 이삭이 들판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명상을 할때또 미래에 지어질 성전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신부가 될 리브가가 멀리서 그를 만나러 오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도 그 장소가 또이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겹겹으로 엄청 성전을 강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상징적인 의미에서,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데, 사실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 전승으로는 조금 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그만큼 이제 성전터가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제 약간 유대 전승상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뭐 정치사회학적으로 보면 성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겠죠. 아무튼 그만큼 이제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King David builds an altar. 그리고 다윗왕이 이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Hundreds of years following the binding of Isaac on Mount Moriah.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건 이후에 몇백 년이 흐른 뒤에 다윗왕과 사무엘 사사는 revealed Mount Moriah to be the place chosen by God for the Holy Temple. 이것도 약간 유대 전승인데요. 사무엘이 굉장히 유명한 사사이죠.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 왕도 기름을 부었죠. 사실상 이제 킹메이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랬던 사무엘이 다윗 왕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곳을 미리 점찍어 놨다. 그리고 그것이 모리아산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유대 전승상이요. 이미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심지어 이제 사무엘과 이제 다윗이 함께 솔로몬 때 지어지게 될그 설계도, 성전의 어떤 설계도까지 준비해 놨다라고 합니다. 전승상이요. Following a plague which struck Israel, King David built an altar atop Mount Moriah, precisely where Abraham had bound Isaac and declared, "This is the altar for offering for Israel."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뭘 선택하겠냐 해서 이제 전염병을 선택하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죠. 그 전염병 이후에 다윗 왕이 바로 이 모리아 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겠죠. 이 사파겠죠. 바로 그곳이 정확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역대기상 22장 1절에 따르면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Designating it as the permanent location for Israel's offering to God from that time and forever.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왕이 이제 바로 이곳이 모리아산 꼭대기가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 성전이 지어질 곳이다 라고 이제 선포했다는 것이죠. The first holy temple, the temple of Solomon. 그래서 이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다윗왕이 사실상 모든 걸 준비해 놨죠. David's son, King Solomon, built the first holy temple on Mount Moriah, where David had built his altar. 앞에 그림에서 다윗왕이 모리아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다가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첫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The first holy temple, which stood 410 years. 이첫 번째 성전은 410년간 서 있었다고 합니다. Before it was destroyed by the Babylonian. 나중에 이제 바벨로니아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The picture depicts the first temple sanctuary,
이 1차 성전,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의 엿들 있죠. 보통 이제 제사장의 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뜰을 이제 헤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뜰을 포함해서 사실상 이 건물을 헤칼이라고 하죠. 네. 헤칼이라고 하면 그냥 아 성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Enclosure, 그리고 이 뜰을 아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자라는 제사장들이 막 활동하는 장이고요. 헤칼은 이제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structure built by King Solomon differed in several aspects from the built later by Herod. 이 솔로몬 왕이 지어진 이 성전은 몇 가지 면에서 헤롯 왕이 나중에 증축하게 될 그 성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In brief, the main differences are these. 그 중에 몇 가지 차이점을 들어본다면 The entrance hall, 그 입구, 이 입구를 이제 올람이라고 합니다. 아, 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올람이 이제 뜰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 교회도 이제 교회 구조를 보시면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문이 있고 또 그 안에 문이 있죠. 여기는 물론 문이 없지만 커튼이 있지만 이제 문과 문 사이에 밖의 문과 안의 문 사이에 있는 어떤 빈 공간 거기를 이제 울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구에 있는 홀이죠. 이 하울람 seen at the front of the building reached a height of 120 cubits, approximately 60 meters. 이 울람의 높이는 대략 60m, 120 큐빗이라고 합니다. 대략, 네, 그렇다고 하네요. As stated in Chronicle 2nd chapter 3 verse 4. 이거는 역대기하 3장 4절에서 볼 수 있고요. While the second temple was 100 cubits high. 차이점 첫 번째는 이 높이가 틀렸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120큐빗, 그 다음에 2차 성전은 100큐빗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큐빗은 대충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제 뭐라고 하죠? 엘보라고 하죠? 그 관절, 이 팔 관절, 네, 관절까지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he hall in Solomon's temple was actually the entrance to the sanctuary. 그 솔로몬 성전에서 이 울람, 이 홀은 사실상 이 성전의 입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With two openings, one within the other. 그리고 입구는 이제 두 개가 있었던 거죠. 하나 안에 다른 하나가 있었다. The outer opening seen here. 여기서 밖에 첫 번째 오프닝은 이제 밖에 있는데요. Was broad. 예, 넓었다고 합니다. And the inner one was narrow, 10 cubits wide. 반면에 안에 있는 입구는 이제 넓이가 10 cubits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좁았던 거죠, 더. The sanctuary scene at the back had three floors of cells or small rooms encompassing it.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6장 5절에 따르면 이 성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3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각각에는 이제 방들이 작은 방들이 그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Three floors of windows can be seen in the painting.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층, 2층, 3층으로 이제 창문들이 보이죠. The top level featured two attics as is written and its storage rooms and upper chambers.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위에 있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일종의 저장고로 썼던 것이죠. 그래서 예, 그림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이제 역대기상 28장 11절에 나온다고요. For a total height of 90 cubits. 그래서 총 높이는 90 큐빗 정도 됐다고 하고요. Compared to the total height of the second temple of 100 cubits. 이것은 2차 성전이 그러니까 이거 바벨로니아에 무너지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는 이제 100큐빗으로 더 높이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 altar is seen at the left. 그리고 이 왼쪽에는 이제 제단이 보이죠, 밖에. 이 제단, in Solomon's temple was 20 cubits square. 이것은 이제 20큐빗이었다고 합니다. 가로, 세로가 이제 20큐빗이었고요. Whereas in the second temple, the altar was 32 cubits square. 반면에 이제 2차 성전 때는 32큐빗으로 좀 더 커졌네요. Solomon's Sea is seen at the right.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바다. 이 바다라는 것은 이제 물두멍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을 바다다가 날라서 쓰는 거죠.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주된 용도는 이제 손을 씻는 거죠. 이제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이제 일을 제사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약간 씻는 이제 저수지라고 할 수 있죠. 물을 저장해 두는. 이 솔로몬의 바다는 was used as a reservoir to provide water for the service of the priest. 네, 사제들의 어떤 예식을 위한 물을 제공하는 저수지로서 사용됐습니다. According to Jerusalem Talmud, 탈무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는데 이제 바벨론 탈무드는 쉽게 생각하시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으니까 책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의식이나 문화에 대해서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책의 권수가 늘어났는데요. 바벨로니아 탈무드보다 먼저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탈무드는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책 권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혹자에 따르면 예루살렘 탈무드를 만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으니까 그 문화나 어떤 제사의식에 더 익숙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책 권수가 적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예루살렘 탈무드에 따르면 It was also used for immersion for the priest. 이 물은 또한 제사장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몸을 이렇게 정결하기 위해서 이제 담궜다가 이제 물로 온몸을 씻을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In the second temple, however, there was no such sea. 하지만 2차 성전 때는 이러한 바다, 이 저수지는 없어집니다. It was replaced by the chamber of the wheel in the north. 그것은 북쪽에 위치하게 될 그 바퀴의 방, 그러니까 방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퀴의 방으로 대체되겠는데요. From which the water was supplied. 이제 고고학적으로 오늘날에도 이제 성전터 밑으로 굉장히 큰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물을 저장해 두는 곳이죠. 주로 이제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물을 길러 오르는 거죠. 물을 길어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바퀴의 방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이제 물을 끌어다가 이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The basins in Solomon's temple, there were 10 basins atop small wheeled carts. 이 보시면 이제 저수 이제 바다라고 불리는 저수지로부터 이제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바퀴 달린 이제 카트가 있죠. 이것이 이제 basins 어떤 직역을 하면 이제 대야 큰 대야들이 있었는데요. In Solomon's temple, 솔로몬 시대 성전에서는 there were 10 basins atop small wheeled carts. In the center of the picture, 이 사진 가운데 보이다시피 작은 바퀴들로 바퀴들이 달려 있는 카트 형식의 대야들이 있었습니다. 10개가 있었네요. In addition to the basin from the times of Moses.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제 모세 시대 때 만들어진 그 대야의 어떤 보강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e also see a priest filling a basin with water from the Sea of Solomon. By contrast, the second temple had only one basin. 그래서 글쎄요, 이 그림에는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제들은, 제사장들은 이 솔로몬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 커다란 저수지로부터 물을
받아다 사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2차 성전 때에는 오직 하나의 대야만 있었죠. 야힘 and Boaz, two pillars of copper stood at the forefront of Solomon's temple, respectfully named Yahin and Boaz.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의 특징 앞에 이렇게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리 기둥들이 있었는데 이 구리 기둥을 야힌과 보아스라고 하죠. 이 야힌과 보아스 이 두 개의 어떤 구리 기둥들은 The two were adorned on top with crowns surrounded by pomegranates. 성류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왕관 형식으로 이렇게 성류들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These two pillars did not exist in the second temple. 하지만 2차 성전 때는 그게 없어지죠. Windows, there are windows in Solomon's temple. Narrowing windows. 열왕기상 6장 4절에 따르면 솔로몬의 1차 성전에서는 아주 좁은 창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이듯이 이제 조그만 창문들이 있었죠. Referring to windows that were narrow inside. 즉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약간 십자군들의 어떤 요새나 이런 거 보면 반대죠. 보통 안에서 화살을 쏴야 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면서 넓어지는데 약간 성전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좁아지는 느낌이 있네요. And widen as they neared the outer walls. 반면에 이제 바깥 벽으로 갈수록 넓어졌다고 합니다. Similar windows were likely present in the second temple as well.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2차 성전에서도 비슷하게 유지됐었나 봅니다. 그런 스타일이. The second holy temple reconstructing the altar. 그리고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대략 기원전 586년 정도예요. 그랬다가 다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제 키루스 대왕이라고도 하죠. 개혁개정 개신교에서는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데 그 고레스 왕 칙령에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2차 성전을 짓게 되는데 Following the declaration of Kyrus,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calling upon Israel to return and rebuild the house of God in Jerusalem. Jews immediately began returning from Babylon to the Holy Land, though in relatively low numbers.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 즉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그 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Just over 42,000 Jews came. headed by Zerubbabel and the high priest Yehoshua ben Yehozadak. 그래서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는 크게 두 명이 있었는데요. 수룹바빌이라는 정치인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ben Yehozadak. 그러니까 여호자덱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서 왔죠. 4만 2천 명 정도가 온 것 같습니다. Together with three prophets,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 명의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이 함께 왔는데요. Haggai, Zechariah, and Malachi.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소 선지서라고 하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소라는 건 빼겠습니다. 이건 이제 현대에 들어서서 붙인 호칭이고요. 그 당시에 그냥 선지자들이죠. 세 명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그 세 선지자들이 과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 세 선지자가 제단이 있던 자리, 성전이 위치했던 자리를 정확히 찝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시 그대로 재건을 했다고 하네요. 전승상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세운 거는 제단을 먼저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사 의식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단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거죠. Even before they finished rebuilding their own homes and towns, some of them made their way to Jerusalem and began reconstructing the holy temple from its ruins, as depicted here. 따라서 이 그림에 그려져 있듯이 이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 집과 마을을 만들기도 전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The first thing they did was build the stone altar.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그들이 가장 먼저 지은 것은 돌로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So that they could begin making offering as quickly as possible.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제 제사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And the center is seen the work on the ramp of the altar.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먼저 이제 제단 여기 제단이 쌓아지고요. 그 제단으로 올라가는 이 길, 램프를 이제 짓고 있죠. While on the right, we see workers preparing the clay mortar.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그릇을 믿고 있네요. 아마 성전에서 쓸 그릇이나 혹은 이제 이 인부들이 쓸 이제 그릇을 도자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쌓아야 되니까 이제 모르타를 또 준비하고 있죠. 진흙을 이겨서 이제 돌과 돌을 이제 붙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The returnees also ordered cedar wood from Lebanon. 그리고 이들은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니까 이제 레바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 이제 시돈과 두로라고 계시분께서 얘기하고 이제 보통 아시는 분은 이제 시돈과 이제 티르라고 하나요? 네, 두로, 티루스, 네, 티로 티르라고도 부르는 하여튼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이제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이제 주문을 합니다. 또 줘야 되니까요. The wood was in fact delivered by men from Tyre who received wheat, oil and wine in return. 그래서 에스라서 3장 7절에 따르면 목재를 받는 대가로 사람들은 이제 두로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대신 그들에게는 이제 뭐 밀가루, 밀이나 뭐 기름 혹은 뭐 포도주를 이제 값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As can be seen on the left. 이러한 것을 이제 왼쪽에서 볼수 있다라고 하네요. The new altar was built 52 years after the destruction of the first temple. 그래서 이 새로 건설하게 될 제단은 연도로 따지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52년이 지난 경과된 이후였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성전에 대한 개요고요. 그러면 이제 성전 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템플 마운트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보라색부터 보겠습니다. 보라색은 Temple Culture, End of Second Temple Era.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은 2차 성전의 뜰,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모양은, 이 T자 모양은 이제 2차 성전이 되겠고요. 그 뜰은 이만했고요. 이후에 이제 Temple Quarters among the beginning of Second Temple Era. 나중에 이제 확장을 하고 나중에 헤롯 시대 때는 여기까지 더 확장을 하는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죠. 서쪽 벽을 웨스턴 월을 이제 여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헤롯 때 확장을 한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주황색 안은 다 이제 이슬람이 이제 사원이 있기 때문에 알락사 사원도 있고 여긴 골든돔이 있죠. 황금돔이 있고요.
그런데 이 위치는 논쟁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아 이런가 보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여기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이 성전터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사람마다 주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근거도 본인들이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치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The Temple Mount Dimensions. 성전산의 규모를 보면 at the beginning of the second temple period. 그래서 2차 성전 시기가 시작되면 the area of the Temple Mount was 500 cubits square, approximately 250 square meters. 성전산은 큐빗으로 따지면 500대 500. 네, 아마 이 초록색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이제 500 곱하기 500의 사이즈를 보여줬고요. 이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250 square meters 제곱미터라고 볼 수 있다네요. During the time of Herod, 그리고 헤롯 시대가 되면 The area was greatly expanded and reached its present day dimensions. 헤롯 왕 때가 되었을 때,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보통. 헤롯 대왕이 성전을 증축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데, 그때 오늘날의 경계와 유사한 이렇게 큰 주황색 선만큼 확장을 하게 됩니다. 대략 36 에이커가 되겠고요. 이것은 150,000 square meters. 그래서 15만 네, 제곱미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The Holy Temple and its courtyards were situated on the Temple Mount. 그래서 성전은 바로 이 성전산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보시면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 밑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동국의 벽을 서쪽 벽, Western Wall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남쪽, 그리고 다윗성은 이 밑으로 있고요. 밑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은 북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성전의 문이 향하는 방향이 동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Temple Mount, Second Temple Area. 그래서 보통 성전은 2차 성전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성전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탈무드나 미시나에서는. The bottom left picture depicts the Temple Mount following Herod's expansion to current size. 그래서 이 왼쪽 하단 그림을 보시면 헤롯 시대 때 증축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증축한 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2차 성전 때 지은 벽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성전 제사장들 뜰 아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하 성전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안토니아 요새가 있죠. 뭐 그 전에는 안토니아에서도 그 전에는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 때는 이제 일종의 요새로 사용됐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인들이 여기 요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는 대략 36에이커라고 하고요.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었죠. 15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The top left picture highlights the holy temple and area of temple courtyard surrounded by the lower known as the Sorek. 그리고 이제 왼쪽 상단에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이 헤롯이 증축한 이 벽 안에 있는 소렉이라고 불리는 벽으로 구분된 것을 표현합니다. 즉 소렉이라는 것은 이 낮은 벽을 의미하는데요. 이 낮은 벽에는 이렇게 하나의 돌기둥이 안내서가 써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적법한 사람 외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이방인들, 외국인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표지판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벽으로 이렇게 서 있고 이 경고문이 써 있는 거죠. 이 경고문은 오늘날 제 기억이 맞다면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써 있었는데 아마 헬라어로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로요. 그리고 beyond which point Jews with tamei met impurity due to contact with dead body. 'And non-Jews were forbidden to enter.' 그래서 이 소렉라는 이 벽을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사체, 죽은 시체와 닿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The picture on the right shows temple priests and Passover pilgrims. With their lamps passing through openings in the Sorek.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은 유월절 순례를 온 유대인들과 뭐 사제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네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뭐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여기 건물 중에 색깔이 이렇게 분홍빛깔 나는 돌로 표시됐다기보다는 실제로 분홍색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약간 분홍돌로. 이 건물은 좀 특이하게 이 장소가 이제 보통 산헤드린이라고 얘기하죠. 대산헤드린, 산헤드린 공예가 열린 곳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성전 특징은 성전, 사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시스템과 보통 이제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 있는 회당, 회당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산헤드린, 현자들의 그런 모임, 장로들의 모임이 또한 이 성전 한켠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분홍색 건물? 아무튼 이 두 개 건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애매한데 뒤에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개 건물이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성전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the Temple Mount was the eastern wall.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성전 문이 향하는 곳이 동쪽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계곡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되겠는데요. 이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성전과 그 건너편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올리브 마운틴,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 나무 산이라고 했었죠. 올리브 산. 그 올리브 산이 이렇게 마주 보고 그 사이로 다리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The wall surrounding the temple mount rose to a height of 40 cubits. 그래서 성전산으로부터 이 벽은 대략 40큐빗 올라가 있었다고 하고요. However, on the eastern side, the wall was lower. 하지만 이제 동쪽 편에 있는 벽은 좀 더 낮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가보시면 이쪽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약간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지대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낮아진다는 게 이제 땅이 올라가고 성벽은 그대로니까 이제 성벽의 높이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So that the Kohen, Kohen이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고요. 영어로 이제 priest, 사제라는 뜻입니다. 이 Kohen이 could see directly into the entrance to the Hecha sanctuary of the Holy Temple. While standing on the Mount of Olives, 그리고 재밌는 점이 이 위치에서 저 성전을 보면 이 문이 열려 있을 경우, 이 문이 다 열려 있을 경우에 이 안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벽, 동쪽 성문부터 이 안까지 스트레이트로 일직선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건축을. Also called Mount of Anointing. 그래서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제 기름을 붓는 산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리브 기름으로 이제 기름을 만들어서 부었기 때문이겠죠. Due east of the holy temple, where he slaughtered and prepared the ashes of the red heifer. 그래서 이제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보시면 나오죠. 이제 정결 예식 중에 필요한 것이 이제 붉은 송아지를 태운 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장소가 바로 이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마주 보고 있는 올리브산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붉은 송아지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죠. 템플 마운트, the stoa and watch towers. The Levites kept watch in watch towers, which were situated in the four corners of the wall surrounding the Temple Mount Plaza. 그리고 이제 성벽이 헤롯 시대 때 이제 증축한 성벽이 있다면 각 코너에는 당연히 이곳을 지키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감시 역할을 누가 수행했냐면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레위인들이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문도 지키고 밤중에는 문도 지키고 또이 성벽 끝에서 이제 타워에서 이제 이쪽을 보안을 지켰던 것이죠. The stoa was a covered area that stood on pillars.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남쪽에 이렇게 스토아가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라고 이야기하죠. 학파 중에 이제 철학 쪽에 보시면 스토아 학파가 있죠. 스토아 학파가 일종의 이러한 스토아, 그리스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러한 지붕이 있고 그 밑에 기둥들이 많은 기둥들로, 주랑들로 이제 이루어진 어떤 공간을 이제 스토아라고 하는데 그 스토아 밑에서 이제 철학을 논했기 때문에 스토아학파라고 불려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스토아가 이 성전 남쪽에도 있었습니다. A portico or colonnade, 이제 기둥이란 뜻이고요. Ran along the entire circumference of the Temple Mount Plaza.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플라자는 이 남쪽이라고 할수 있고 사실 안쪽을 보면 이렇게 주랑으로 쭉 둘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뭐 성경에 대해 논하거나 뭐 철학도 논했겠죠. 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The Temple Mount was defined as the Levite camp. 이 성전사는 뭐라고도 불렸냐면 이제 레위인들의 캠프, 레위인들의 어떤 진영이라고도 불렸다는데요. The source for the sanctity of the Levite camp is the camp of the Levites in the desert. 이러한 명칭이 붙은 이유는 광야에서 그때는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었죠. 이 성막이 있을 때이 성막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인의 장막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Its parallel in the temple is the entire Temple Mount Plaza.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Temple Mount Plaza, 이 어떻게 보면 성전 광장, 이 넓은 광장이 일종의 이제 레위인들의 진영이라고 불릴 수 있게 불려졌다는 거죠. See in the pictures on the right inside the red line. Enclosed by the stoa colonnade. 그리고 그 성전, 이 광장은 이 주랑들로, 기둥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Maimonides writes, 이 유대 랍비 중에 유명한 마이모니데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Temple Mount is more sacred than the city itself. 성전사는 예루살렘 도시 그 자체보다도 더 신성합니다. 더 거룩합니다. And the women who have just given birth and others who are temporally impure may not enter it. 따라서 이곳에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된 여인들과 그 밖에 임시적으로 혹은 최근에 부정하게 된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뭐 시체를 만졌다거나 혹은 시체와 닿았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On the other hand, 한편, a corpse may be brought there.
And certainly, one who is impure from having come in contact with death may enter. 하지만 반면에 시체는 may be brought there.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And certainly one who is impure from having come in contact with death may enter. 그리고 그 들어가는 어떤 시체와 닿은 부정해진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쎄요, 시체가 들어갈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Those forbidden to enter onto Temple Mount Plaza, Levite camp were.' 그래서 이 성전 옆들로, 성전 광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Men and women experiencing irregular emission. 뭐 남자든 여자든 어떤 불규칙적인 어떤 의도치 않은 어떤 사정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나오는 것들을 의미하겠죠. 혹은 menstruating women, 이렇게 월경을 맞이한 여인들, 그리고 women who had recently given birth, 최근에 아이를 낳은 이들, 그 다음에 lepers, 그 다음에 문둥병자, 이제 몸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Lepers were also forbidden to enter the walled city of Jerusalem. 이 문둥병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The Sorek, 그리고 이제 Sorek,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사람 외 부정한 사람들은 이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낮은 벽이 있던 그곳이죠. 이 소렉란 바로 those who had been rendered impure through exposure to the dead were not allowed to proceed beyond the Sorek fence.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마이모니데스의 이 사체는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사체와 접촉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아마 이 광장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 소레그 안까지는 아마 못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레그에는 이제 부정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이 부정해진다는 것은 이제 사체와 닿아가지고 부정해진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고요. Which was a low-built partition. 그래서 이 소렉이라는 건 이제 낮게 만들어진 파티션, 우리가 하는 그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허리 정도까지 오는 낮은 이제 울타리죠, 돌로 만든. Seen in the pictures on the left side, red line. 네, 이 빨간 선을 의미하고요. Number of openings in the Sorek allowed to pilgrims who were permitted to pass through. 그리고 이 소렉이라는 조그만 낮은 이 펜스 혹은 파티션은 곳곳에 문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양심껏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겠죠. Gentiles were permitted to enter the Temple Mount up until the Sorek fence.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광장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소레그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Large signs made of stone were placed along the Sorek with warnings engraved on them, forbidding entry to Gentiles and those who were impure.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낮은 파티션 혹은 이 소레그라고 불려지는 그 낮은 벽에는 곳곳에 이제 경고문이 붙어 있었는데요. 이 돌로 만든 경고문이 달려 있었는데 그 경고문에 따르면 이방인과 부정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렉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Some of these signs have been found in archaeological excavation. 그래서 고고학 발굴에 따라서 이러한 경고문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Written in Greek and Latin, the sign state.
그래서 그 경고문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적혀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The stranger may not pass the Sorek and the partition around the temple. 낯선 자들, 즉 이방인을 의미하겠죠. 이방인은 이 소렉을 넘어, 이 파티션을 넘어 성전을 들어갈 수 없다. 성전 주변에 있는 이 소렉 혹은 파티션을 넘어갈 수 없다. A stranger who enters does so at his own risk. 만약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자들은 이제 험한 일을 당할 것이다. 경고하는 거죠. Temple Mount uses duties. 그래서 이제 성전사는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뭐 일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The Temple Mount served as the gathering place for the pilgrims arriving at the three festivals. 이제 유대인의 큰 명절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월절이 있고요. 샤브옷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또 초막절, 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The stoa area also served as a storage place for various items such as the four species, which were placed there during the Sukkot festival when it occurred on the Shabbat. 그래서 이 주랑이 있는, 네, 이 스토아, 이게 이제 스토아 옆에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죠. 이 사람보다 엄청이 큰, 네, 스토아입니다. 이 스토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됐냐면, 다양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종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네 가지 종류라는 건이 스콧, 초막절 행사를 하면, 문제는 이제 초막절이 안식일날 위치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안식일날에는 어떤 일을 하면 안 되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해석을 하면, 고대 때부터 이제 약간 물건을 옮기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물건 옮기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뭐, 아마 성전 측에서 혹은 본인들이 그 전날, 이제 약간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물건을 갖다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성전 측에서 준비를 할것 같은데, 이 초막절 스콧 때 준비해야 될 식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까지도 있고, 이 히솝이라고 하죠. 우슬초라고 하나요? 그 우슬초 이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에트로그라고 불리는 약간 신맛이 나는 약간 귤 종류와 같은 어떤 그런 동그란, 이 사람들 손에 들고 있죠, 지금. 그 동그란 어떤 식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거죠. 카발라적으로도 옛날에 언급됐던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이네 가지 식물을 들고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는데, 샤밧날 이제 안식일에는 그거를 집에서부터 성전으로 들고 올수 없으니까 이 회랑, 야, 이 주랑으로 이루어진 이 스토아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짐을 여기다 보관해 놓고 성전에 와서 그걸 집어서 그냥 이제 성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죠. 이런 약간 보관소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The picture on the right shows Sukkot pilgrims holding their four species, arba minim.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식물들을 이제 들고 있는 초막절의 순례자들을 이 오른쪽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Which they have just taken from the stoa where they have been temporarily stored. 그래서 걔네, 이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이 스토아에다 보관해 놨던 이네 가지 식물들을 이제 들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아니면 이제 집에서 들고 가는 거죠. On the left
can be seen a cross section pilgrim of the stoa portico which surrounded the temple mount. 왼쪽 사진은 이제 스토아 정경을 그리고 있는데요. Behind it is a model of the temple mount. 그리고 뒤에는 이제 성전을 위에서 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The pitched red covered the stoa along the southern edge of the temple mount. 그래서 이제 성전 산 남쪽에 위치한 스토아는 특별히 지붕이 빨간색으로 덮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특징이네요. Along the western, northern, and eastern walls, the stoa has a flat white roof. 반면에 이제 동쪽, 북쪽, 서쪽, 나머지 스토아들은 그냥 납작한 하얀 지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기는 다 하얗고 여기만 빨간 주랑이 있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붕도 이제 뾰족한데 저쪽 서쪽 동쪽 북쪽은 이제 평평한 지붕이었던 것 같습니다. Temple Mount, the outer gates, the Hulda gates. 이제 여선지자 훌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문인데요. 남쪽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The Hulda gates are the southern gates of the Temple Mount. 성전산 남쪽에 문 중에 이름이 이제 훌다 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These gates served as the main entrance to the Temple Mount. 이 남쪽 훌다 게이트는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주된 입구였습니다. Since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lived in the city of David area. 왜냐하면 대다수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윗성 혹은 다윗성 그 안에 혹은 다윗성 주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이 다윗성이었죠. 그러다가 점차 확장했다가 나중에 서쪽으로 확장을 합니다. 결국 이제 오래 산 주민들은 이쪽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된 입구가 여기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실로아라는 이제 그 샘으로부터 물을 길러서 올라가는 행사도 있고 이 남쪽으로 미크베라고 하는 그 정결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도 그렇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몸을 씻고 순례자들이 올라오는 거죠. 정결 예식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메인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이 이제 메인 게이트인 거죠. The Hula gates served as both entrance and exit. And therefore were double. 그리고 훌다 게이트는 이 쌍으로 되어 있는 문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 곳은 이제 들어가는 곳이고 한 곳은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The double gates led into a tunnel that took the pilgrims up to the Temple Mount Plaza. 그래서 이 훌다 게이트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요. 밑에서 들어가면 올라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터널 형식으로 이 그림처럼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Two reasons are suggested for the gate's name. 이 문 이름이 훌다라고 불려지는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The prophetess Hulda was in the practice of sitting there. 여선지자 훌다가 바로 이 문 근처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활동의 무대가 주로 이 남쪽 문이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 하 22장 14절 20절에 나온다고 하고요. 역대기 하 34장 22절 28절에 나온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The underground tunnels that led from the gates up to the Temple Mount complex resemble tunnels made by a mole in the ground. Hulda is Hebrew for mole.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훌다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이 남쪽 입구에서부터 올라가서 이 성전 광장으로 올라가는 이 터널이 마치 두더지 굴처럼 생겼다. 예. 이 땅 속에 있는 어떤 두더지가 만든 터널과 유사하다 해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두더지가 훌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졌다라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예루살렘 오시면 이제 남쪽에 archaeological park가 있습니다. 고고학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 자취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못 보고요. 이거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못 보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top left 위쪽 왼쪽은 이제 홀다 게이츠라고 하고요. 이 그림이 작아서 잘안 보이지만 남쪽에 위치한 벽이고요. 그다음에 top middle 이 가운데는 close up sealed Hulda Gates today. 오늘날 이제 홀다 게이트가 있긴 한데 이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ottom left 왼쪽 아래는 왼쪽 아래는 이제 홀더 게이트 과거의 홀더 게이트를 복원한 이제 그림이고요. 상상도고요. 그다음에 중간은 decorated domed room inside the 홀더 게이트. 홀더 게이트 안에 터널의 천장 돔 형식으로 되어 있던 천장을 이제 사파로 복원한 게 이것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left라기보다는 이제 right죠. right 오른쪽에 있는 사파는 아그리빠 왕이 이제 홀다 게이트 터널에서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뭐 과일들을 가지고 왔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emple mounted the Hulda Gates sanctity. Through these gates, one entered the area of Temple Mount.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문이 있었고요.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는 곳이고요. 이 홀다 게이트를 통해서 사람도 이제 성전선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도착하는 이 광장, 성전의 광장을 이제 레위인들의 진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However, 하지만 since the gates themselves were beneath the level of the Temple Mount, and there is a principle that underground tunnels were not sanctified. 하지만 이문 자체는 이게 이제 약간 약간 모델로 이렇게 작게 축소해서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상대적으로 여긴 낮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뜰은 이렇게 높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 템플 마운트 광장은 거룩한 곳이지만 이 밑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Those who were forbidden to enter the Temple Mount Plaza were permitted to enter the gate compound. 따라서 이 부정한 사람들도 이 광장까지는 이제 못 들어가지만 이 문과 이문 주변에 있는 어떤 시설들은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Pictures on left show the location of the Hulda Gates tunnels exits on the southern portion of the Temple Mount, designated by arrows. 그래서 이제 홀다 게이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열로 들어가면 각각 이렇게 오르막길로 광장에 도착하는 그림을 보고 계시고요. And the gates themselves designated by circle. 그리고 동그라미로 이제 홀다 게이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더블 문 있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돼 있네요. 오늘날 이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The top right model of the second temple area, Temple Mount, shows the Hulda Gates entrances at the base of the southern wall of the Temple Mount. 네, 여기서도 홀다 게이트가 보이고요. The bottom right picture depicts Passover pilgrims with their Passover lambs.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유월절 앞으로 이제 제가 나중에 소개할 그 유월절 절기 때 순례자들이 이제 제사 때 드릴 이제 어린 양을 데리고 온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다 게이트로 들어가는 문이죠. The pilgrims are removing their leather sandals in preparation for entering the gates and ascending the Temple Mount.
재밌는 점은 순례자들은 여기서 자신들의 가죽 샌들을 벗고 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결국 여기 위에는 다 맨발로 다녔나 봅니다. It is forbidden to wear leather shoes on the Temple Mount. 그래서 이 성전산에서는 가죽 신을 신는 것은 금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거룩한 곳이라 그런가 봅니다. 아니, 모세도 이제 하나님이 그 가시 떨기나무에서 이제 불이 보였을 때 이제 신을 벗죠. 내 신을 벗으라. 그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곳은 이제 신을 벗는 거죠. Temple Mount, the Kiponos Gate. 그리고 이제 Kiponos Gate가 등장하는데요. The Kiponos Gate was located on the western side of the Temple Mount, just south of where the contemporary Western Wall Plaza is today. Kiponos Gate는 여기인데요. 오늘날 그 아마 글쎄요, 웨스턴 월을 보시면 이 자취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웨스턴 월. 웨스턴 월을 보시면 동국의 벽이 있죠. 웨스턴 월에서 네, 여기 보시면 약간 자취가 있죠. 이렇게 약간 딱 봐도 아 옛날에는 더 큰 문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 위로 약간 돌 색깔이 다르죠. 이 위에는 이제 증축을 한 거고요. 이제 이슬람 시대 때 여러 왕조들 동안에 이제 위에 채워진 거고요. 여기 딱 보시면 이제 라인이 약간 이렇게 여기 돌은 좀 크죠. 근데 위에는 작은 돌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다 덧댄 거죠. 이제 더 지은 거죠. 여 위로 이제 문이 하나 있었을 텐데. 그 문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이 이제 키포노스 게이트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 훌다 게이트가 있듯이 서쪽에는 이 키포노스 게이트가 있었는데요. 이곳에 이제 웨스턴 월, 아까 봤던 그 사진에 등장한 웨스턴 월 플라자가 오늘날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There are many opinions as to the origin of the name.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For example, 한 예를 들면 Kiponos is possibly the Greek name of the man that constructed the gate. 아마도 보통 일반적으로 그 문을 건설하였던 혹은 그 건설토로 기부를 하였던 어떤 당대의 어떤 부유한 사람이겠죠. 그 그리스 사람의 이름을 따서 키포노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Or alternatively, 혹은 또 다른 설에 따르면 the name of a rose garden that was adjacent to the gate. 이 서쪽 문 근처에 장미 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미 정원 이름이 키포노스였기 때문에 아마도 키포노스 게이트라고 불리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키포노스는 그리스어로 장미란 뜻이라고 합니다. 출처는 트랙테이트 미도 1장 3절 네, 탈무드나 미시나인 것 같네요. 미시나인 것 같네요. The pictures on the right depict Holy Temple pilgrims approaching the Kiponos Gate on the Shavuot and on Passover. 그래서 이제 오른쪽 이 사파에 그려진 것은 이제 순례자들이 키포노스 게이트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그린 건데요. 하나는 이제 오순절 때, 하나는 오순절 혹은 칠칠절 때, 하나는 유월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글쎄요 위에 있는 그림은 뭐 딱히 칠칠절이라고 알 수 있는 뭐 특별한 뭔건 없는데 아무튼 순례자들이 예, 서쪽 문으로도 들어갔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The Kiponos Gate was located north of today's Western Wall Plaza and is identified with today's Shalshalet Chain Gate through which Jewish worshippers on the Temple Mount exit the mount. 오늘날 키포노스 게이트가 위치한 곳은 오늘날
동국의 벽, 서쪽 벽에 있는 광장에 있는 이 북쪽, 아까 사진에 봤던 이 웨스턴 월드 플라자의 이 북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지하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샤샬렛 게이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유대인들 순례자들은 성전산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했던 것 같네요. 이 그림으로 보면 나오는 모습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약간 그림이 그럼 남쪽에서 주로 들어가고 뭐 남쪽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서쪽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거주지가 서쪽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All the gates of the holy temple were 20 cubits high and 10 cubits wide. 성전에 있던 모든 문들은 20큐빗만큼 높고 10큐빗만큼 넓었다고 합니다. 약간 2대 1이네요. 네, 2대 1 비율로 크기가 있었고요. The keeper's gate had a square lintel, as did the other gates opening into the holy temple plaza, with the exception of the Tadi gate, and its doors were overlaid in gold. 그리고 이 키포너스 문은 다른 기타 다른 여타 문들처럼 이 린텔을 뭐라고 할까요? 석가래라고 표현할까요? 잠시만요. 린텔을 네, 사전을 찾아보면요. 상인방이라고 합니다. 상인방.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겠죠. 요 위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문 위에 그러니까 문설주라고 하나요? 그 문을 가로지르는 상인방이라고 합니다. 뭐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로대. 이것을 이 상인방이 사각형 모양을 띄고 있었는데요. 다른 문들도 대체로 그랬다고 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타디 게이트. 아마 뒤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타디 게이트는 좀 예외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키포너스 게이트의 문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장식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키포너스 게이트가 있던 자리고요. 오늘날 사진과 비교를 하면 여기가 이제 웨스턴 월드 플라자고 이 위쪽에 이쪽이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Temple Mount, the Keeper's Gate function. 그럼 이제 키포너스 문이 하는 역할,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The Keeper's Gate served as an entry and exit for the Temple Mount. 키포너스 문은 뭐 다른 문들처럼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All those entering would enter on the right side, walk around the Temple Mount, and exit on the left side. 아, 이 사진하고 안 맞네요. 네, 다시 올라가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보통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뭐 한 바퀴 돌거나 뭐 여기 들어가서 일을 보고 보통 왼쪽으로 나왔다 라고 합니다. The interior area of the gate had the level of sanctity as the temple mount. 그리고 이 문 안쪽은 거룩한 정도에서는 이제 성전과 같았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이 남쪽 문은 이 문 그 자체와 그 주변은 거룩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한 사람도 여기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레벨이 같죠. 이 땅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 서쪽 문은
똑같이 거룩하게 여겨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 사진입니다. 이제 타디 게이트. 네, 아까 나왔던 타디 게이트가 나오는데요. The Taddy Gate was the northern gate, one of the five gates of the Temple Mount. 이 타디 게이트는 사진과 그림으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문을 의미하네요. 그래서 남쪽에는 홀다 게이트, 서쪽에는 키포노스 게이트, 위에는 타디 게이트가 있는데요. 이 타디 게이트는 북쪽 문으로서 성전에 있는 다섯 개의 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It was located next to the Antonia Fortress. 그래서 이 문은 안토니아 요새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가 이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스모니아 왕가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성전 북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 지형을 보시면 남쪽은 가파르고 높죠. 근데 이제 북쪽은 좀 완만하단 말입니다. 이게 지형이 점점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은 요새인데 이제 나중에 로마 군들이 이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을 합니다.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죠. 아무튼 이 옆에가 이제 북쪽 문이 있었고 그 북쪽 문을 이제 타디 게이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Built by Herod for protecting the holy temple. 그리고 안토니아 요새는 특별히 헤롯에 의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토니아 요새라고 명칭된 거는 이제 조금 후기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헤롯 시대 혹은 헤롯 시기 약간 전이고요. 사실상 이 자리는 네, 그 전에도 있었는데 헤롯 시대 때는 확실히 지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마 헤롯 왕 때는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로마인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타워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모델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성전보다 더 높이 위치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관망할 수 있는 거죠. This gate did not serve as an entrance or exit for pilgrims. 이 북쪽 문의 특징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이 아닙니다. But was used exclusively by temple priests who had become impure and therefore was situated in the north. 이 문은 특별히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는데요. 특별히 이제 부정해진 제사장들이 들락날락했던 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고요. Closest to the place of the hearse and the priest immersion chamber. 따라서 이 북쪽 문은 특징이 이 안쪽 성벽 주변으로 이제 방들이 많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분홍색 벽돌 집이 이 두 개는 이제 사내들인이 있었던 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내들인 플러스 이제 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벳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분홍색 벽돌 건물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건물은 이제 뭐라고 불리냐면 여기 보시면 난로의 방이라고 따뜻한 방 여기 a place of the hearth 그래서 여기는 계속 24시간 불이 지펴졌던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이거는 이제 약간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고요. 1층에는 이제 따뜻하게 1층 혹은 이 위층이 난로의 방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층에는 이렇게 정결탕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부정해졌을 때 이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난로의 방은 제사장들이 또 자는 방입니다. 숙박하는 방이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밀접한 숙박하는 방 플러스 정결 의식을 할 수 있는 방 그곳이 이제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제 제일 가까운 북쪽 문을 이제 제사장 전용 문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From there, 거기서부터 the priest would exit through a special tunnel directly to this gate. 바로 거기로부터 제사장들은 어떤 특별히 고안된 어떤 터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문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모르는 이렇게 터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There are those who opine There are those who opine that the name was not Tari, but Tari. 예, 영어식으로 Tari, Tari 약간 비슷하게 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opine을 찾아보니 의견을 밝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이 이름은 Tadi가 아니고 Tari이다. Which in the case, the gate's special lintel built from two stones. One leaning on the other, together forming a triangle, tri in Greek. 그래서 왜 타디가 아니고 타리라고 불리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냐면 이 문이 삼각형 모양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triangle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tri plus angle 해서 삼각형이라는 삼각형의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처럼 혹은 삼각형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 나오는 try 그러니까 세 개의 꼭지점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돌과 돌이 서로 기대고 있는 이런 모습의 그 윗부분 아까 나왔던 상인방이 이 서쪽, 남쪽, 동쪽 아마 다른 문들은 이 상인방이 사각형을 띄었는데 이 북쪽만 삼각형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타리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있답니다. Like all the gates of the holy temple, the Tari gate was 20 cubits high and 10 cubits wide. 다른 문들처럼 이 타리 게이트도 2대 1 비율로 20큐빗, 10큐빗의 크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The interior side of the gate had the same level of sanctity as the Temple Mount. 그리고 이 고도가 같았기 때문에 이 문 역시도 이 문과 문 주변도 똑같이 거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Temple Mount, the Shushan Gate. 이번엔 동쪽 문인 것 같습니다. 이 동쪽 문을 이제 수산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날에 이제 뭐 Golden Gate, 황금문이라고도 하죠. 뭐 메시아가 들어간 문, 뭐 아니면 유대인들의 경우에 이제 메시아가 들어갈 문. 그래서 여기에 오늘날에 무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 감람산을 마주보고 있고요. The Shushan Gate. 아마 Shushan Gate로 불려진 이유도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그 수산성을 향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Shushan Gate was the name of the Eastern Gate. 수산문은 동쪽 문의 이름인데요. One of the five gates of the Temple Mount. 이것 역시 성전산에 있는 다섯 개의 문들 중 하나입니다. The source of the name Shushan, 수산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The Jews that returned from the Babylonian Persian exile etched the image of the city of Shushan, the Persian capital on the gate to signify their appreciation to the Persian kingdom that was instrumental in building the second temple. 수산성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바벨론한테 잡혀간 다음에 바벨론이 전복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죠. 그 페르시아 제국에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의미로 그 수산성의 어떤 이미지를 본다 그 문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수산성을 향해 있죠. 방향이 동쪽을 향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산성에 계시는 그 페르시아 왕 덕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수산 그곳의 수도인 이제 수산의 이름을 따 수산문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like the other temple mount gates. 다른 성전산에 있는 문들처럼 the Shushan gate was 20 cubits high and 10 cubits high. 2대 1 비율로 20 cubit 대 10 cubits로 만들어졌고요. And its door were overlaid in gold. 이건 역시 이제 금으로 도금을 했네요. 금을 이제 씌웠고요. The Shushan gate's lintel was lower than the temple mount wall. 그리고 이제 수산성의 이 상인방은 이 성벽보다 좀 낮았다고 합니다. This enabled the priest who stood on the Mount of Olives and officiated in the burning of the red heifer to look above the gate and gaze directly through the eastern gate of the women's courtyard. 이렇게 상인방이 성벽보다 낮게 지어진 이유는 그럼으로써 아까 그림에 나왔던 이 올리브산에서 이 붉은 송아지를 이제 재로 만드는 제사장이 저 멀리 이 문을 통과해서 이 여인의 뜰 잠시만요 하면서 이제 문을 쳐다볼 수 있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동쪽 문을 통해 Women's Quarter 이 여인의 뜰까지 있는 이 문을 볼 수 있도록 이제 기획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건축학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In this manner, 이렇게 함으로써 the priest was able to see into the entrance of the sanctuary, thus fulfilling the requirement that he must face the tabernacle while preparing the red heifer. 이렇게 함으로써 붉은 송아지를 태우는 이 예식 가운데서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를 향해야 된다라는 계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학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When a red heifer was slaughtered and prepared', 그래서 이 붉은 송아지가 잡혀져서 태워질 때, 이 재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할 때, the priest and those that accompanied him, 이것을 진행하는 사제와 이 사제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let the red heifer out through this gate. 이 문을 따라서 이 수산성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요. And across a special bridge. 그리고 특별히 이를 위해 만들어진 이 다리를 건너 왔다고 합니다. To the Mount of Olives. 감람산까지 왔다는 거죠. On Yom Kippur. 그리고 이제 Yom Kippur 대속죄일이 되면 an individual was appointed to exit through this gate with a scapegoat that was cast away in the wilderness as an atonement.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를 지정하고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아자젤에게 바치는 염소를 선정합니다. 그럼 아자젤에게 바치는 염소를 선정된 것은 한 사람, 선택된 한 사람이 이제 빨간 줄로 붙잡고 광야로 끌고 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떨어뜨리는 어떤 예식이 있는데요. 아마 오늘날 동물 애호가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를 낼 일이지만 일단 이 시대상이 옛날이니까 지금과 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속죄 염소, 아자젤 염소를 데려가는 행사도 이 수산성 동쪽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The interior of the gate had the same level of the sanctuary as the temple mount. 그리고 고도가 같기 때문에 이 동쪽 문 역시 이 광장처럼 똑같은 레벨로 거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The Hebrew measurement amma, translated as cubit, is the length of forearm 50 centimeters, 20 inches. 참고로 히브리어로는 이 큐빗이
아마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아마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이제 큐빗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큐빗은 보통 이제 중간 손가락 끝에서 이제 요팔 관절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데요.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50cm. 글쎄요, 제 손이랑 또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20인치, 20인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대충 어림잡아 맞네요. 사람마다 좀발 길이가 다를게. Top left picture, the Shushan Gate is designed by the red circle. 네, 그래서 수산성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요. Bottom left picture shows the preparation for the burning of a red heifer. 그래서 이 왼쪽 아래 그림은 이제 제사장이 서쪽에 있는 성전을 향한 상태로 붉은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세이르 레 아자젤에게 바치는 이제 염소를 이제 이 수산문을 통해서 대속죄일날 광야로 끌고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끈과 이제 염소가 보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템플 마운트 플라자.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성전에 있는 이 광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광장은 이제 둘러싸고 있는 곳으로서 이 회랑들부터 이 아까 살펴봤던 이 소레그, 이 낮은 파티션 있는 데까지를 이제 성전 산 플라자 광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The Temple Mount Plaza is located on Mount Moriah and is also called Outer Courtyard. 그래서 바깥뜰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광장을 이제 바깥뜰이라고 부르고요. The festival pilgrims would gather here before entering the Holy Temple. 그래서 이제 순례자들은 이 성전 안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 잠깐 머물게 되죠. 혹은 이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The Temple Mount featured five gates. 성전사는 다섯 개의 문들이 있는데요. The two Hulda gates in the south. 남쪽에 있는 더블 게이트, 훌다의 문두 개. 그리고 The Kiponos gate in the west. 서쪽에 Kiponos gate. 그리고 북쪽에 The Tari gate. And The Shushan gate in the east. 그리고 동쪽에 수산문이 있습니다. The people that entered the Temple Mount would initially walk to the right, except for mourners.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들어와서는 오른쪽으로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픔을 겪은 어떤 애곡하는 사람들, 뭐 죽음을 맞이했거나 뭐 슬픈 일을 재앙을 맞이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걸어 다녔다고 하고요. This would work against the flow of the crowd to the left. 이제 애곡하는 사람들, 슬픔을 겪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반대로 돌았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쪽으로 걸어 다녔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왼쪽으로 걸었다. 그럼으로써 this was done to make their situation apparent to the public, thus enabling them to receive condolence.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걷는데 이러한 슬픈 일을 겪은 사람은 왼쪽으로 돌림으로써 사람들이 바로 아, 저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구나 하고 이제 위로할 수 있도록 약간 제도화된 건지 관습화된 건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홍색 여기 건물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hearth, the room of hearth. 그래서 이제 난로의 방, 화로의 방이라고 불리고요.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잠도 자고, 뭐, 네, 옷도 여기서 갈아입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 여기에 열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 이 성전 문을 잠그고 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아마 그 정결탕 미크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북쪽이죠. 보시면 성전 문이 향하는 곳이 동쪽이니까 이쪽 북쪽 문이고 이 북쪽 문에 타디 게이트가 있어서 제사장들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Entrance to the Temple Mount is forbidden while carrying a walking stick as a showy sign of status, not as an aid for walking, which is permitted.' 성전산을 들어갈 때는 막대기를 지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는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어떤 막대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걷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지팡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됐는데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지팡이는 가지고 와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서상 어떤 신분 차이를 나타내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어떤 무덤에 묻혀도 똑같이 묻히죠.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묻힙니다. 그래서 부유한지 가난한지 죽어서는 모르죠. 그것처럼 이제 막대기도 성전에서는 이제 들어올 수 없다,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While carrying coins bundled in an obvious manner, while wearing leather shoes, or while engaged in any other activity that would convey a lack of respect. 혹은 이제 어떤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나 이 정도 산다 하는 식으로 약간 뽐내는 모양새로 어떤 돈을 가지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앞에 나왔죠. 가죽신, 옛날에는 신발이 거의 다 가죽신이니까요. 샌달이죠. 옛날 신발은. 그래서 가죽신을 신고 들어온다거나 혹은 그 밖에 어떤 불경한 어떤 성전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지 않는 행동들은 금지되었다 라고 합니다. Additionally, 더불어 one was forbidden to use the temple mount as a shortcut between two points. 게다가 만약에 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름길로 지나가서도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이제 북쪽으로는 어차피 못 가니까 아마 남쪽으로 들어가서 뭐 서쪽으로 간다거나 남쪽에서 들어가서 이제 동쪽으로 지름길로 가려고 여길 지나가서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마 상식적으로도 남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기겠죠. 저 사람은 뭐 친척이 죽었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동쪽으로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눈치가 보여서 못 다녔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출처는 이렇게 미슈난지 탈무드인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 the two bird's eye pictures, the outer courtyard is highlighted.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새 관점에서 본 성전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It extends from the perimeter of the Temple Mount Plaza up to the low Sorek. 그래서 이 경계는 이 바깥 회랑으로부터 이 안쪽, 이 Sorek, 낮은 이 파티션까지가 이제 바깥들에 해당되겠습니다. Begins the area greater holiness where entry is restricted to Jew who are not impure through exposure to death. 그래서 뭐 시체와 마주한 사람이라거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The top left pictures depicts Passover pilgrims streaming through the outer courtyard and entering into the Chayil, the area beyond the Sorek. 그래서 이제 소렉 넘어서 여기를 이제 여기 보면 헤일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순례자들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소레그를 지나 이렇게 헤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이쪽이 좀 더 거룩한 거고 여기보다는 더 안쪽이 더 거룩한 거죠. 그래서 양파 껍질처럼 점점 거룩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bottom right picture depicts a Kohen temple priest walking through the outer courtyard at dawn.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는 한 제사장이 해가 질 해가 잠시만요. 해가 뜰쯤? 해가 뜰쯤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성전을 순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He is receiving a signal from the Kohen in the far tower that the sun has appeared in the eastern sky and it is time for the morning service to begin.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동쪽에서 아마 이제 성전 이쪽이 이제 지금 향하는 곳이 북쪽이고 이 동쪽이 이쪽인데요. 이 동쪽 끝에 있는 타워에 있는 사람이 이 동쪽에서 해가 뜨느냐 이거를 관찰해가지고 해가 딱 뜨면 신호를 줘서 이제 아침 예배 이제 제사를 드리겠죠. 아침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화된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템플 마운트 더 헤일. 그래서 이제 소레그 안에 헤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모르겠네요. 네, 조금 남아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area between the Soreg and the wall of the courtyard is called the Hail. 그래서 이제 헤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을 의미한대요. 이 소레그와 이 wall of the courtyard 이 안에 뜰의 벽 사이를 이제 헤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In the hail, there are 12 stairs leading to the courtyard of the holy temple. 그리고 이 헤일로부터 이 벽까지 이 안쪽 이제 이스라엘 이제 여인들의 뜰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12계단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1, 2, 3, 4, 5, 6, 7, 8, 12개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아무튼 네, 12계단이었다고 합니다. The width of the hill was 10 cubits, approximately 50 centimeters or 20 inches. 그리고 이 헤일의 넓이는 10 큐빗이었다고 하고요. 대충 오늘날 하면 이제 50cm, 근데 20인치 around the entire courtyard. 그리고 그러한 넓이로 이렇게 둘렀었다고 합니다. 뜰을. According to the Togarla, 이제 율법에 따르면 its holiness was only that of the Levite camp. 이 거룩성, 그러니까 거룩한 정도는 was only that of the Levite camp. 네. 레위인들의 진영만큼이었다고 하네요. However, as a safeguard, our sages enacted extra measure of stringency regarding entry past the hail. Only Jews who were pure were permitted entry. 그러니까 토라 법에서는 사실 이 헤일이라는 게 원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안전장치를 위해서 이제 현자들이 좀 울타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 정도 헤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Only Jews who were pure, 오직 정결한 유대인들만 of spiritual impurity contracted through contact with the corpse. 그러면서 이제 정결하다는 것은 이제 시체와 사체와의 접근을 으로써 부정하게 된 어떤 영적 의미로 부정하게 되지 않은 이들을 의미하겠죠. Were permitted entry 이런 사람들만 정결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When the eve of Passover, 유월절 전날, 유월절 이브가 되면, 근데 유월절 이브가 이제 샤밧, 안식일 날과 겹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several changes were made in the Passover offering procedure due to the Shabbat prohibition on carrying from the domain to another.
이때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돼서 좀 변화가 생겨났는데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무언가를 옮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조금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after the offering was brought,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the people would take home the permitted parts of roast and eat.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별히 유월절 되면 이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자신들이 가져온 그 어린 양 고기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먹게 됩니다. On the Shabbat, however, 하지만 안식일에는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옮기는 일을 하니까요. This is not permitted. 이러한 일은 금지되었습니다. And so everyone would remain within the temple area until the end of Shabbat.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이 성전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The two top pictures depicting bird's eye views of the Temple Mount shows the area of Hill in highlight. The bottom picture depicts a temple scene on the Shabbat of Passover Eve as described in Mishnah Pesachim, chapter 5, verses 10. 그래서 위에 두 개의 사진은 헤일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 헤일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소레그라는 그 낮은 파티션, 유대인, 이방인은 못 들어가고 부정한 유대인도 못 들어가는 이 소레그와 그 벽 사이에 이 공간은 이제 헤일이라고 부르고요. 이 공간이 이제 헤일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사진은 하필이면 유월절이 안식일과 똑같은 날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못 가고 이 헤일 근처에 머물러 있는 샤밧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출처는 이제 미시나야 베사킴에 있고요. The first group of those who came to bring their Paschal lamb has finished. They wait and write in the Temple Mount Plaza for the end of Shabbat.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을 이제 제사드리러 올라가죠. 그럼 먼저 끝난 사람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나와서 이 주변에서 이제 샤밧 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Aside them, 그들 또 옆으로는 can be seen one of their offerings. 그들 주변으로 이제 제사 때 사용되는 그 제산물들이 보여지는데요. 이 염소들이죠. 염소가 아니고 이제 어린 양이 있겠죠. And wrapped in the lamb's skin. 아,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 고기를 의미하겠네요. 그 고기를 이제 양 가죽으로, 어린 양 가죽으로 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인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제사가 마치고 나서 이제 양고기랑 양고기를 이제 양 가죽으로 싼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With the slaughtering knife leaning upon it. 그리고 그 옆으로는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사용한 그 칼이 옆에 뉘어 있습니다. The second group waits in the hail rampart on the steps at left behind the soreg, latticed gate partition. The third group is seen still in Azara, inner quarter, far left, waiting there until darkness falls. When three stars are seen and Shabbat is over, all depart to roast their Passover lambs in Passover ovens throughout Yerushalayim. 이제 첫 번째 그룹은 이미 이제 먼저 끝나고 나온 사람들이 안식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잡은 게 기다리고 이게 놓여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 왼쪽 잘 보이지 않는 그룹들은 이제 막 이제 아마 드릴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 행사를 하려고요. 그리고 특징은 샤밧이 언제 끝나냐면 세 개의 별들이 밤하늘에 보이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이제 세 개의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샤밧이 끝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 시간은 유대력 시간은 해가 졌을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로 보기 때문에 하루의 끝과 시작은 해가 지고 별 세 개가 보일 때 이제 하루가 바뀌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별이 세 개가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 샤밧이 안식일이 끝났구나 하고는 모두 다 짐을 챙겨 예루살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유월절용 오븐에서 자신들이 받은 그 양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Temple Mount, the Temple Mount Wall. 그리고 이제 성전 주변의 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The wall surrounded the Temple Mount on four sides. 성벽은 총 성전산을 네 군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죠. Its height was about 40 cubits. 그 높이는 40 큐빗이고요. Except for the eastern wall. 예외가 있다면 동쪽 성벽인데요. Which was shorter. 동쪽 성벽은 더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대가 동쪽이 이렇게 좀더 높기 때문에 이제 성벽이 더 낮은 거겠죠. The wall delineated the area of the Holy Temple Mount. 성벽은 일반적으로 이제 성전산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나란히. The wall had five gates. 그리고 성벽은 다섯 개의 문이 있었는데 서쪽에 키포노스, 그다음에 동쪽에 수산, 그다음 북쪽에 타디, 남쪽에 쌍문인 홀다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At the corners of the wall were watchtowers. 그리고 네 코너에는 감시탑이 있었고요. In which the Levite kept watch. 그네개 탑에서 레위인들이 이제 순찰을 돌았습니다. The eastern side of the wall was the oldest. 이 중에 오른쪽 성벽이 가장 오래되었는데요. Dating from the time of Solomon's Temple. 오른쪽 성벽은 특별히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제 존재해왔습니다. It is generally thought that the other walls were built by Herod.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머지 성벽은 헤롯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은 기드론 골짜기라는 커다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팔라서 이 동쪽으로는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동쪽 성벽은 오리지널 성벽이라고 볼수 있고요. 상식적으로요. 반면에 이제 남쪽, 서쪽, 북쪽은 헤롯 왕이 확장을 했기 때문에 오리지널 성벽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부터 이어져 오는 성벽은 상식적으로 이제 동쪽 성벽일 것이다. 볼수 있다는 거고요. The Temple Mount Wall surrounds the Levite Camp. 레위인 진영을 둘러싸고 있고요. 성벽들은요. Beyond the wall, 성벽 너머로는 men and women experiencing irregular emissions, menstruating women and women who had just given birth were forbidden entry. 그리고 이 레위인들의 진영, 즉 성전 광장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어떤 몸에서 뭔가 사정 같은 어떤 뭐 월경이나 남자의 경우에도 사정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 들어갈 수 없고요. 그다음에 월경하고 있는 여자나 아니면 아이를 낳은 여자는 이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The two bird's eye view pictures show the Temple Mount supports walls highlighted.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서 이게 2시간 안 넘어가도록 설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They see 그들이 보고 있는 거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제 태양이 뜨기 시작하면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황금으로 만든 램프가 있습니다. Which is suspended above the entrance of the temple sanctuary that it is time to recite the morning Shema prayer. The lamp was a gift from Queen Helena, the convert of Judaism.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헬레나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그 헬레나 여왕이 이 성전 입구, 아까 울람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전 입구 있죠? 그 입구 위에 천장에다가 금으로 만든 램프를 기증했습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그 램프에서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뜨면 반사돼가지고 반짝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쉐마 이스라엘 그거 기도를 외우게 되는 거죠, 아침에.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뒷부분부터 이어서는 다음 2부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